조용하던 사막 국가에 갑자기 바다가 생겨난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카스피해 연안국들에서의 상황입니다. 국토전략TV? 카스피해 지역이 현재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중국해, 대만해협, 그리고 우크라이나 일대가 주요 지정학적 긴장 지점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스피해 역시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간의 관계 악화와 관련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동맹국인 터키와 이스라엘이 개입함에 따라 터키와 이란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터키와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이 카스피해 지역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카스피해가 전 세계의 환경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해수면 상승 문제 등 세계 해양 문제에 대응할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스피해 연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갑자기 넓은 바다가 생겨버린 투르크메니스탄. 첫 번째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놀라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연안 국가 중 하나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4년에 말라있던 분지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바다가 이 국가의 새로운 지형 특성이 되었습니다. 인근 아라레가 건조화되어 우즈베키스탄이 바다가 없는 나라가 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아라보가즈콜 호수라는 새로운 바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마는 원래 해발 아래에 위치한 사막지역이었지만 1984년 카스피해의 둑이 붕괴되면서 거대한 호수처럼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토면적이 약 18,000제곱킬로미터가량 줄어들게 했지만 반대로 이 국가를 넓은 해양국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소 우려되는 비민주주의적 상황으로 인해 우려가 있는 편이지만 이렇게 해양국가로 바뀌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나라가 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스피해에서 일어나는 수분의 지속적 감소. 카스피해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바다입니다. 세계 5대 양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문제는 카스피해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이 뜨거운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분 증발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스피해의 점진적인 소멸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카스피해의 해수면은 세계 바다의 평균 해발고도보다 약 25m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세계 다른 지역의 바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온난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수분 증발 문제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되며 이는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에게 더욱더 심각한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스피해의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구상. 카스피해의 점점 줄어드는 해수면을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흑해나 인근의 다른 바다와 연결할 수 있는 운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 카스피해의 해발 고도는 마이너스 27m에 위치하고 있어 운하를 통해 새로운 수원을 유입시킨다면 가라부가즈콜 호수 사례처럼 해수면이 빠르게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볼가 동강 운하가 있긴 하지만 해발 고도의 차이와 좁은 폭 때문에 바닷물을 카스피해로 완전히 유입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운하는 러시아의 통제 아래에 있어 여러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하는 쿠라리온이 운하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란에서는 카스피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도 계획 중입니다. 이라는 일을 통해 자국 내에 거대한 인공 호수를 생성하고 카스피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서 카스피해에서의 패권과 인도양에서의 패권을 동시에 얻고 경제적 이득을 얻길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지형의 해발고도 차이가 많아 실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 중 하나는 볼가 동강 운하를 확장하여 흑해와 카스피해 연결 구간의 해발고도를 0m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카스피해의 해수면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지정학적 변화, 생태학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세계 해수면 상승 1cm나 줄 것.
카스피해를 세계 바다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는 환경적 및 지정학적 쟁점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카스피해가 전 세계의 해수면을 약 2cm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예상 때문입니다. 최신 인공지능 연구에 따르면 카스피해의 현재 공간에 세계 바다의 물을 유입시켜 마이너스 28m의 현재 해수면을 0m로 끌어올릴 경우 세계 해수면이 대략 2.88cm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해수면 상승 문제에 직면한 베네치아와 같은 지중해 도시에서 일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카스피해의 해수면이 상승 증가하게 되면 중앙아시아 사막 지역에 지속적으로 대기 중에 쾌적한 수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카스피해 연안 지역의 생활 조건 개선과 함께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카스피해 프로젝트로 부상할 고려인의 신흥항만 도시, 볼고그라드, 스탈링그라드라는 이전 명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카스피해의 해수면 상승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이 도시는 전략적인 항만 도시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원래 볼고그라드는 카스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운하들을 통해 교통 및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스피해의 해수면이 복원되면 이 도시는 새롭게 부상하는 해안 도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도시는 2011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고려인 커뮤니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고려인 문화센터가 개장하면서 볼고그라드는 고려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카스피해와 흑해가 해발 고도 0m 수준의 운하를 통해 연결되게 된다면 이 도시의 운명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중추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볼고그라드를 지중해와 흑해의 길목을 연결하며 발전한 터키의 이스탄불과 같은 지정학적 핵심 해양 통로에 위치한 도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고려인 커뮤니티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반도국가들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의 해수면 상승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아제르바이잔의 지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 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듯한 모양의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카스피해의 해수면이 낮아져 이러한 형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스피해의 해수면이 해발 고도 0m로 복원된다면 아제르바이잔의 국토는 반도와 같은 지형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주의와 국토 확장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토 회복 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국민족이 이란의 테헤란까지 이어져 있어 이란의 북부 지역을 고토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이란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은 더욱 격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터키와 이란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제르바이잔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른 국제적인 영향과 가능한 긴장 증폭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터키와 이란의 갈등. 최근 카스피해 일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사이의 관계 악화입니다. 군사적 움직임과 이에 따른 긴장 상승이 관측되며 이러한 발전이 터키와 이란 사이의 충돌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국제관계 양상을 고려하면 복잡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반면 아르메니아는 이란과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이 아르메니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핵합의 재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 변화는 카스피해 지역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 정치적 재편은 카스피해의 환경 보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카스피해 일대에서의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개발은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환경적 프로젝트의 가속화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스피해의 수면 높이 조절에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와 관련된 지정학적, 환경적 요인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베네치아와 같은 명도시에서의 해수면 상승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사막 지역에 수분을 공급하며 생태계의 다양성과 어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볼고그라드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두 도시와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볼고그라드는 항만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아제르바이잔은 그 지형적 특성이 단독 국가와 같은 형태로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내 정치적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또한 터키와 이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지정학적 긴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제 정치적 흐름은 카스피해 지역에서 평화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카스피해 지역에서 환경적 프로젝트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카스피해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많은 동시에 희망적인 전망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이어진다면 카스피해 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